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장 뭐 여전히 관망 심리 나와 있고요.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.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주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.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. 하지만 전일부터 한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약보합세가 아니라 강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고 앞으로 좀 FOMC 회의 이후의 흐름들을 좀 기대하게끔 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상승세, 즉 강보합세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총 3개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. 최근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약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환율도 여전히 1,300원 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,300원 연후에서 좀 안정세를 좀 띄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래도 좀 심심하긴 하나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수급적인 면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에는 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뭐 특히 유의미한 정도의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큰 폭의 조정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단지 기술적으로 볼 때 코스피 수준 2,400선 위에 머물러 있지만 코스닥은 800선에 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 섹터 흐름들은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업종 순환매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전히 우리 시장은 뭐 어제와 비슷하게 키워드는 지금 실적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술 물량 해제되는 부분도 FOMC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내일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죠. 네, 우선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실적 발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한국 증시에서는 수요일 날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의 좀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좀 투자 가치로서 본다라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보유예수 물량이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좀 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점에서 좀 관심권을 좀 두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러 좀 매수를 해놓고 보유예수 물량 이후에 주가를 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은 코스피 지수 2,400과 코스닥 800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등락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FOMC 이전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속적으로 업종 순환매 장세에 조금 지루한 장세가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